자, 그러면 재밌는 얘기 좀 해요. 네, 지금 여기 오늘 불청객 아니고 진짜 꼭 초대해야 될 분, 대파님이 대파. 오셨는데요. 네. 지금 대파 파동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불을 붙이는 바람에 전 국민들이 지금 대파를 가지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대파가 875원이다 이 발언으로 국민들이 좀 분노보다는 황당함을 좀 느끼는 분위기였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사그러질 것 같았는데 이수정이 뻔뻔한 대처를 하면서 이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거기에다가 선관위에서는 이 대파가요, 정치적 폐업물이라면서 투표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대응들이 아마 좀 더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수를 썼냐면 대파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 뭐 준비했나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네,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이게 이제 유명한 사진인데요. 대파 발렛. 오, 대파를 발레시키네요. 워터코데 그 들어가니까. 발레 단킹 맡겨놓고. 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목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네, 이게 있었고요. 이런 사진 있었고요. 대파 발레 진짜 웃기다. 아, 요거는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성지라면서 네. 지금 이게 2023년도 방송 네. 4월 9일 또 날짜도 딱 요쯤이에요. 어머나, 어머나, 딱 1년 전인데요. 대파 소년이 우리 복면가왕이 나옵니다. 네. 숫자도 1번 3번. 1, 3으로 보이는 숫자가 있었어요. 저 머리에 대파를 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름도 대파소년이에요. 네. 너무 신기하죠. 나는 이걸 찾아낸 사람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요게 있었고 또. 네. 또. 요게 이제 대파 뜨개질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한테 대파는 밖에 보관해 주십시오. 하면. 이거 대파 아닌데요? 대파 맞잖아요. 하면. 그럼 먹어봐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아니었다. 저 뜨개질 도안이 트위터에서 조회수가 140만인가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뜨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있었고. 요거는 이제 또 뭐예요? 명작 아닙니까? 이야, 대파 드레스. 대파 파동. 이거, 대파. 이거는 너무 천재들이 너무 쓸데없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고퀄이에요. 또 있었고. 마지막인가요? 아,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분도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네. 대파로 알아오는 조선 분당의 이해. 네, 네. 대파도 힘들고 조선 분당도 힘든데 두 개를 엮으셨는데요. 제가 열심히 글자를 읽긴 읽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학과 그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특징들을 잘 이렇게 구현을 했나 봐요. 그 내용들을. 천재라고 하대요. 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대파 논란이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이걸 준비한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고 기발하고 정말 빵 터지는 아이템들이 막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한테 당했던 그 폭정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이 대파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윤석열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게 분노 감정이란 말이에요. 분노. 이 대파 875원. 우리를 뭘로 보고 뭐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치르는 걸까? 이거는 뭘까?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풍자를 하죠?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해서 우리 민족 심리, 네. 민족성 얘기하면서 낙관을 얘기했습니다. 네. 이 해악은 저항정신이 기본에 깔려 있고요. 일단 네. 저항정신이 있는 거죠. 저항을 하지 않을 거면 이런 짓을 안 할 테니까. 있으니까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항을 할 때도 테러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그렇죠. 화를 그냥 막 낼 수도 있고 또 뭐 서구 사회처럼 데모할 때마다 불 지르잖아요. 걔네들은.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민족의 특징은 해악, 네. 풍자와 해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낙천성, 낙관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낙천성과 낙관성은 어째서 나오느냐 하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개인화된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개인주의가 심하고 지금 개인화돼서 삶을 살고 있지만 한국인의 이 무의식 깊은 곳에는 강한 우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다. 이런 게 네. 있는 거죠. 그럼 우리라는 어떤 심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역사적 경험도 있죠. 과거 조선시대까지 안 내려가도 뭐 해방 이후부터 아니면 한국전쟁 이후부터 보더라도 4.19혁명으로 이승만 끌어내렸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부마항쟁으로 무너뜨리고요. 5.18 광주항쟁으로 총을 들고 독재자와 싸웠고 87년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를 퇴장시켰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계속 촛불을 들어왔고 박근혜까지 끌어내렸어요. 승리의 경험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이런 일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유의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바꿔왔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게 있으면 풍자화 해약이 가능해요. 낙천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분노냐 아니면 풍자냐 이런 거에서 길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막 물라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무서움. 무서움과 분노거든요. 그래서 보통 동물의 왕국을 보면 초식 동물이 분노를 표현할 때는 잡아먹힐 때. 육식 동물에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격렬한 분노를 표현해요. 죽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대상이 나타나면 보통 분노로 대답합니다. 반응합니다. 네네. 그런데 길 가는데 쥐 새끼가 나타나서 죽여버리겠다고 덤벼들면 웃기죠. 어때요? 웃기죠. 가소롭잖아요. 네. 웃기고. 네. 이거 뭐예요? 역량관계에서 우리가 더 세다고 생각하는구나. 세다고 생각해야 풍자와 해악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민초들은 예전부터 힘을 합치면 양반을 때려잡을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고모수를 맞고 그랬지만 힘을 합치는 순간 뒤집어엎을 수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낙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특유의 뭐랄까요 풍자와 해악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게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죠. 아 이건 됐다라는 마음을 지금 느끼고 계신가 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저렇게까지 고품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재밌게 놀아도 괜찮잖아요. 근데 너무 진심이잖아요 이거는. 네. 능력자들이 많아. 능력 너무 많아. 그게 막 그게 아이디어가 막 샘솟은 건가요? 그렇죠. 그 순간 막 떠오르는 거죠. 막 저항, 그게 저항정신이니까. 그렇죠. 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겠다.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권력을 놀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뭘 이건 결과하는 거냐, 목적하는 거냐 하면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니까요. 풍자와 해악을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카타르시스로 쫙 뿜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도 좋겠어요. 네. 대파 그림 막 그리면서 그 감정이 막 나가는 거죠. 재밌는 거죠. 뛰시대면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윤석열이 보면 또 얼마나 열받을까 막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우리 진짜 우리 민족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른 나라 난 계속 다른 나라 생각 다른 나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 이렇게 진심으로 대파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막 투표소에 온갖 아이템으로 어떤 분은 막 쇼핑백에 핸드백을 만들었어요. 대파로 썰어가지고 갖고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방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가신 거예요. 그 하루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며 정성이 얼마며 사실 모든 국민들이 대파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못하셨을 수 있으니까 쇼핑백에 디오르 써갖고 오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너무 즐거운 아이템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이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전파되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아, 이 선거는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이 파급된 것 같은데. 박정희 전두환 때만 해도 이런 정도의 풍자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압도당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점점점 우리가 힘이 세지면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실력도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아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또 핸드폰 꺼내셔서 빨리 투표 꼭 하시라고. 제가 대파 사진 보내주시고요. 해주세요.